자, 소비자 행동과 표본 추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토픽 31번.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소비자 행동과 표본 추출.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케팅의 개념의 변천 과정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만들기만 하면 팔렸죠. 그 다음에 품질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진화되면서 나중에 고객의 어떤 만족도, 고객 감동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마케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소비자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을 갖다가 모두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를 갖다가 표본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조사해야 된다. 그래,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소비자 행동인데, 소비자 행동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거기 관여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관여도. 이 개념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여도. 우리가 어떤 관여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어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간섭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 관여하지 마. 너는 일에 관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그 관여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어떤 소비자의 태도,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관심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적 관심의 정도. 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여도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김밥, 뭐, 삼각김밥 하나 살 때랑,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 살 때랑, 그 다음에 집을 살 때랑, 관심의 정도가 다르죠? 예. 삼각김밥 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산다는 거죠. 물론 내가 좋아하는 뭐 삼각김밥의 종류도 있겠죠. 자동차를 살 때는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관심의 정도가 커진다는 거죠. 관심의 정도가. 집을 살 때는요. 관심의 정도가 아주 커지죠. 예.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크다. 그래, 집 같은 거는 관여도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뭐 삼각김밥 관여도가 작다. 치약. 이런 것들. 예, 그런 컨셉으로 기회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포괄적 문제 해결, 고관여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관여. 자, 고관여 상품은 포괄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저관여는 제한적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죠. 고관여 상품, 아파트 같은 거 살 때는 포괄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따져본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걸 풀리 다 따져본다는 거고, 저관여 상품, 치약 같은 거는, 예. 제한적 문제 해결. 예. 돈 되는 대로 산다는 거죠. 나한테 뭐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짜리 사는 거고, 2,000원짜리 있으면 2,000원짜리 김밥 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와 인지적 반응은 비례한다. 그래서 관여도하고 인지적 반응. 인지적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 인지적으로 포괄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포괄적 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고려한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 인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김밥이나 이런 거 살 때는. 그래서 제한, 고관여, 관여도가 높으면은 인지의 정도가 커진다. 이런 겁니다. 인지적 반응의 정도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관여도와 구매 행동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뒤에 보시면은 문제가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자, 저관여, 고관여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한쪽은 저관여, 고관여 이렇게 구분을 했고, 또 한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 간 차이라고 되어 있죠. 브랜드 간 차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그거 그냥 보겠습니다. 예. 저관여, 관여도가 낮은 상품하고 관여도가 높은 상품, 낮은 상품, 높은 상품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간 차이라고, 브랜드 차이. 브랜드의 차이가, 자, 차이가 적다. 브랜드 차이가 작거나, 브랜드 차이가 크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가 이런 상품이 있을 때, 우리가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브랜드 차이가 적다. 저관여 상품입니다. 치약 생각해 봅시다. 치약 종류 뭐 많죠? 브랜드 차이 별로 없죠? 뭐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 난 이 치약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크게 없죠. 그리고 습관적 구매한다는 거죠. 사던 거 계속 산다는 겁니다. 사던 거. 네.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거죠. 습관적 구매. 별로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재고관리 상품인데 브랜드 간 차이가 커. 이런 경우에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것도 한번 사보고, 다음번에는 저것도 한번 사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자, 고관여 상품인데 브랜드 차이가 적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조화의 감소. 하는 방향으로,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여도가 굉장히 큰데 브랜드 차이가 별로 적다라고 한다 하면은, 부조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구매 전후에 어떤 인지 부조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지의 부조화. 이거 앞에서 우리 인사 조직할 때 공부하셨죠. 인지 부조화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를 커지면은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이런 걸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브랜드 차이도 크고 고관여, 관여도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복잡한 구매. 여기서 보시다시피 포괄적으로 다 따져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구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 예언 이따가 근데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자, 이거는 저관여 차이 없다. 습관적 구매. 고관여 차이 많다. 복잡한 구매. 그 다음에 고관여인데 브랜드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고 난 뒤 후회를 안 해야 되겠죠. 고관여였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걸 고려했다는 것인데 사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한다. 관여도는 적은데 브랜드 차이가 크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이거 한번 써봤다가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2번에 나오는데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블랙박스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더하기 정보 처리 과정. 뭐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 순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과정,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문제를 제일 처음에 인식하겠죠.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뒤에 문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또 외우는 거 아니죠? 자, 정보를 탐색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네. 정보를 탐색했으니까 내가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겠어. 컴퓨터 고장났습니다. 이제 다 한 5년 쓰니까 속도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정보를 막 인터넷에 찾아봤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대안, ABC가 나오겠죠. 내 예산하고 나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대안들이 뭐 ABC 세 개 종류 하나 사겠다.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직접 가보고 사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하겠죠. 구매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매 후 행동의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인지부조화 이런 것도 구매 후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인지부조화는 가능한 줄이는 게 좋은 거니까.